명장생 용비 대한기자협회 회장님이세요. 하나 더 찍어봐요. 네, 몇 점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몇 점이 돼서 사진 찍는 거예요? 두 분 명장님만 더 찍을까? 고맙습니다. 아, 둘이. 네. 명장님끼리 그냥. 네. 네. 죄송합니다. 근데 우리 기가명생님이 작년부터 되게 안 하셨었거든요. 아, 예. 아, 오히려. 잘 아시구나. 아, 오히려 우리 선생님 뭐래도 자기 안 좋아도 이 선생님 받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먼 그림을. 네. 이번에 그러면은 보자기 쪽에는 두 번째 2호 명량이라고 하시는 건가요? 뭐 그렇게 된 셈인가요? 아, 네. 예, 아주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그 녹청자 그로다 이렇게 녹장이 되셨나요? 네, 원래는 네. 이제 공예 명장, 시에서 공예 명장인데 그 지 부분이 네. 도자기라면서 녹청자 쪽에 이제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.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도자기로 도자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천은 그러면 명장 그 타이틀을 그 공예로 이렇게 예, 조례로 공예로다가 했습니다. 왜냐하면 형통성이라고 그럴까요? 왜냐하면 도자기뿐만 아니라 공예인들이 많이 있어요, 인천에는. 그래서 도자기만 줄 수는 없다. 여주나 인천처럼 도자기로 도장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인천은 뭐 도자기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. 그리고 경서동에 녹청자 도요지 그 크게 이제 그 공예 쪽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도자기 이렇게 해서 이제 명장. 예, 그래서 이제 공예 명장이면서 이제 도자 분야. 그래서 저는 녹청자를 20여 년 연구를 하면서 그 분석도 해보고, 우리는 인천은 또 유일하게 그 녹청자의 고장인데 다른 데는 이렇게 업이 돼 있어요. 근데 우리 인천은 뭐 도예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죠. 그럼 도자기 분야에는 그저 인천, 여주, 강주보다는 이제 좀 뒤쳐졌다 이 말씀이죠? 뭐 뒤쳐졌다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얼른 얘기하면 여주, 이천, 강진청자, 광주 이렇게만 하는데 인천도 녹청자 도유지가 있으므로 있는데 국가사도 211호 이것이 많이 널리 안 알려진 것이 이제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녹청자 명장이 되면서 네, 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부, 영위보다 이제 그런 게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뿌듯하고 요약할 수 있는 대가 되지 않을까. 굉장히 의미가 있죠. 그럼 그러면은 두 가지 그 녹청자에 대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문화유산을 많이 이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 2호 명장. 그러고는 작년인가요? 시작된 게 작년인가요? 예, 작년이 1호.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그 홍보와 인천에 도자기가 많이 붙었는지를 기억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가 물론 명장이 됐지만은 개인한테 주는 건데 제가 개인이 잘나거나 뭐 특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못하니까 더 잘하라는 뜻으로 그걸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녹청자 복원하는데 더 정진하고 진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렇게 해줬을 때 가능하지 도공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진짜 해주신 것처럼 함께 이렇게 좀 저기 그 걱정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큰 관심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예. 강력하게 명장님 그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? 프로필이 마지막으로 프로필은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따 도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나열하기 우리 명장님 프로필은 영상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. 도록을 하나 고맙습니다.